타선의 부진 속에 아쉽게 잠시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제 우리 NC 다이노스는 광주로 향해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1위 기아 타이거즈와의 주중 2연전 경기, 구창모와 양현종이 좌완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구창모는 이번 시즌 21경기에서 6승 8패, 평균 자책점 5.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들어 경기마다 제구의 기복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등판이었던 지난 9일 인천 SK전에서는 4와 3분의 1이닝 동안 2피 홈런 5실점으로 1진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기아를 상대로는 두 차례 선발 등판에 1승 1패, 평균 자책점 7.88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맞대결이었던 7월 11일 광주 경기에서 3이닝 2피 홈런 7실점 하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8월 기아 타선이 여전히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후반기 들어 구창모는 오른손 타자를 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범호, 나지원, 김선민 등 기아 우타자들과의 승부가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기아 선발 양현종은 이번 시즌 22경기에서 16승 3패, 평균 자책점 3.49를 기록하며 다승부문 리그 1위에 올라있습니다. 풍성한 득점 지원에 힘입어 지난 6월 15일 사직 롯데전 이후 선발 9연승을 내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등판이었던 지난 9일 광주 넥센전에서도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우리 다이노스를 상대로는 3경기에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4.30을 기록했습니다. 안정된 투구를 펼쳤지만 지난 6월 1일 마산 경기에서 2이닝 6실점으로 조기 강판되며 평균 자책점이 크게 올랐는데요. 우리 타선에서는 노창민, 박민호가 양현종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이번 시즌 양현종은 타자 유형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현종이 오른손 타자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오늘 경기에서는 우리 우타자들의 활약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투수진이 안정을 찾은 반면 타선이 기복을 보이면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우리 NC 다이노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시즌 13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